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의 미명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5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조금도 거침이 없이 상상력과 영감에 찬 내용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벅찬 감격과 희열은 그 노랫말을 초시간적이며 우주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확신에 넘치는 신앙을 통해 뿜어낸 이 찬양은 새 시대를 초월한 모든 신앙인들의 영혼의 노래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나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확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라고 부른 사울의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다윗은 본문에서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비유들은 다윗의 삶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과거 사울과 같은 대적들에게 쫓기거나 또는 그들과 싸우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들에 비유하여서 묘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비유는 그의 경험적인 삶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나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느 누구의 하나님으로 알기보다는 반드시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열왕기하 2장 5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는데 당시 베델 선지학교와 여리고 선지학교에서 수업을 쌓고 있던 선지자 이 선도들 중에서 택하지 않고 왜 농사를 짓고 있던 엘리사를 불러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열왕기하 2장 3절과 열왕기하 2장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당시 엘리야 밑에서 선지자로서의 수업을 쌓고 있던 생도가 베델에 50명, 여리고에 50명, 100명 정도가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후보생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 3절을 보세요. 베델의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도 엘리사에게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이라고 두 번씩이나 당신의 선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만의 선생입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바로 자기들의 스승이거든요. 그런 시기와 질투, 편협한 생각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차라리 선지자 훈련을 받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이 엘리사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로 20절의 말씀의 나눔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환난 날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은 환난 중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제 그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지금 마음껏 마음껏 영혼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1절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사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까닭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의를 보시고 그 의대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보응을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윗이 말하는 의의는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를 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범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전혀 죄가 없다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약관계에서의 의의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이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의의를 따라 상 주시며라고 말할 때 그 의의는 자신의 순수 의의를 말함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얻은 의의를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죄악 가운데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 의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는 개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30절로 46절까지의 이 나눔입니다. 본문 30절로 46절까지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돌봐주신 결과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과 승리를 주신 결과 대적들을 철저히 회파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게 그지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속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힘입을 때 그 어떠한 세력도 능히 우리는 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대적들을 향하여 담대히 돌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확신이 없는 기도는 절대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확신이 없을 때는 우리는 싸워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날 도우실 것이다. 내 속에 성령께서 내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만 가지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대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47절로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존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을 만방에 알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감사 찬송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확실한 깨달음이 작용하였습니다. 즉 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한 자에게 영원토록 구원과 승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물론 전폭적으로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구원과 승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또한 구원 승리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이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습관적인 신앙 고백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주시고 습관적이지 않고 실제적이며 체험적인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